네, 안녕하세요. 디알리 카페 사장 신종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요 근래 이름부터가 잘안 들었었는데 이거 구독자 좀 늘려야 되겠어. 자, 저는 사진 지방에서 조그만한 사진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관련된 영상이라든가 아니면은 커피나 카페에 관련된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구독, 좋아요 신청해 주시면은 계속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릴게요. 꼭. 오늘 영상은 그겁니다. 몇년 전에 제가 한번 올렸던 영상인데, 사진 보정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브러쉬라는 거를 많이 쓰세요. 그래서 브러쉬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지만은 저처럼 무료 브러쉬를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무료 브러쉬 사이트하고 그다음에 브러쉬 설치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사진처럼 위에 이 빛을 물론 포토샵을 해서 작업을 해도 되지만은 브러쉬를 통해서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해서 브러쉬를 찾아서 설치하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료 브러쉬를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하니까 잘안 나와요. 나오긴 나오지만은 제가 찾는 게 제일 좋을 거예요. 아마 제 곳이. 자, 네이버, 아니, 구글, 네이버 아무나 쳐서 윈도우 탐색, 주소창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다 못해가지고. 적혀있네. 자, my photoshop brush es.com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한번 들어갔다 나왔어요, 제가. 들어가시게 되면은 엄청나게 많은 브러쉬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브러쉬가 있고 패턴 뭐그 다음에 이런 패턴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뭐 여러 가지 뭐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거는 제가 말씀드릴 거는 브러쉬이기 때문에 브러쉬에 대해서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료 브러쉬입니다. 여기 있는 것도 다 무료 브러쉬고요. 쭉 내려가시면서 자기가 이거 괜찮다 싶은 브러쉬 같은 경우는 내려받아서 포토샵에 설치해 놓는 게 좋아요.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쭉 내려보면서 하시면 되는데, 제가 몇 가지 쓰고 있는 거는 한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구름 브러쉬, 클라우드, 그래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새 탭에서 열기 하시면 미리 뜰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왜냐면은 다운받고 할 거면 귀찮아서 어떻게 하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쇼모 해서 조금 더 나와주세요. 그러면 또 나옵니다. 엄청 많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브러쉬가 나오는 것을 쭉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브러쉬 중에 뭐 이렇게 막 뭐라 해야 되나 브러쉬를 잘 쓰면은 막 창조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약간 감칠맛 나게 맛만 넣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다양하고 화려한 브러쉬가 있진 않아요. 뭐 이런 것도 괜찮아요. 뭐 펜슬 브러쉬. 이거 괜히 클릭했네. 자, 이런 거 우클릭. 새 탭에서 열어놓으면 됩니다. 위에 그거 쭉 떠죠. 그냥 쭉 보면서 내가 다운받아서 써야 될 브러쉬들을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 보면은 재밌는 브러쉬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한 서너 가지만 다운받아서 설치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썼던 브러쉬가 한게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요, 봅시다. 이 브러쉬 종류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것도 괜찮아요. 에로우 브러쉬. 이거, 우리 에로우 화살표 그려야 되잖아요. 이런 것도 쓸만해요. 이런 것도 에러 브러쉬도 괜찮고, 그 다음에 뭐잘 찾아보면 보케도 있고, 그 다음에 구름 클라우드 하면 담배 연기, 그 다음에 뭐 요거 있네. 요거 제가 자주 쓰는 거, 요거 우클릭해서 딱 한답니다. 자, 이렇게 했죠. 그러면은 들어가셔서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공짜입니다. 예, 네, 공짜예요. 클라우드, 구름, 요런 거는 굳이 구름을 쓰는 거 아니고 좀 하여튼 다양하게 쓸수 있어요. 뭐 요렇게 요런 형태의 나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운로드 하십니다. 다운로드 하고, 그 다음 또, 여기 보면은, 이거 펜 느낌 나는 거, 펜슬. 이거 딱 그리면 펜슬 느낌 나는 거, 이런 거. 이거 뭐, 쓸데 있나? 그 다음에, 화살. 이거, 재밌어, 이거. 회사.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화살표에다 핫하고 이런 거 복합적으로 쓰게 되면은, 또 괜찮은 이미지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거, 라이팅, 브러쉬. 다운로드. 하게 되면은
자,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여기에 다운로드가 뜹니다. 자, 요거를. 자, 보자. 일단은 브러쉬라고 이렇게 폴더하게 만들어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압축을 다 풀을 거예요. 압축을, 보자. 각각의 파일명 폴드. 이런 식으로 압축을 풀게 되면은 금방 돼요. 이런 건 이제 다 지우고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럼 이게 이제 브러쉬에 대한 이렇게 그게 다 나왔어요. 이제 다운 받았어요. 이걸 이제 포토샵에다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포토샵 들어가서 요 사진에다가 라이팅 한번 더 넣도록 할 건데 어떻게 할 건가 하면은 브러쉬를 들어갑니다. 편지 B요. B 브러쉬 한글인가 설마. 브러쉬 들어가서 자 우클릭 여기 보시면은 저는 제가 쓰는 브러쉬를 이렇게 다운받아 놓은 게 있어요. 자, 이게 아까 전에 그 브러쉬거든요. 자, 우클릭해서, 여기 우클릭인데, 이게 자, 설정에 들어가서 브러쉬 가져오기를 클릭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다운로드 있죠? 다운로드에서, 자, 보시면은, 이게 브러쉬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다운로드 중에 라이팅이라고 있죠? 요 버튼데. 자, 요거 하고, 자, 브러쉬 라이팅. 요거 클릭하게 되면은, 자, 맨 밑에 보면은 이렇게 여기 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한번 해볼게요. 요거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브러쉬 한번 써볼까요? 자, 필터에 채우고 DX 자, 요 B 브러쉬 캡룩 켜져 있었네. 자, 이렇게 해서 자, 쭉 크게 키운 다음에 불투명도도 100%로 맞추고 그 다음에 쿡. 어때요? 형광등 밑에서 사진을 찍는 그런 느낌을 만들 수가 있죠. 물론 지금 흑백이라서 그렇고 만약에 칼라 사진이면은 여기 칼라 사진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자, 또 쿡. 지금은 형광등 느낌이 나오죠. 그다음에 이거 뭐 농도를 뭐 예를 들어서 살짝만 조절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요 상태에서 가우시안 블루를 조금 넣어 가지고 약간 흐릿하게 만들면은 또 다른 사진의 느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봤죠? 이것도 그거예요. 요게 원래는 제가 사용했던 게 어떤 건가 하면은 좀 센 거였는데 이거였나? 아 이거였구나. 이렇게 해서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컨트롤 T 위치 바꾸고 올리고 그 다음에 확인 누르고 그 다음에 필터에 들어가서 흐림 효과를 살짝 줘가지고 이런 느낌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농도 조절하시고 이렇게 해주시면은 라이팅이 이쪽에서 이렇게 꽉 내려온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브러쉬를 막 다양하게 쓰면은 재밌는 사진들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도 브러쉬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딨나? 요거. 다 이거 허락을 받은 사진들입니다. 이거 올라가는 사진들은. 제 카페에 와서 셀프, 흑백 셀프 스튜디오를 촬영하시고 제가 허락받고 올린 사진들입니다. 자, 요런 경우, 이 것이 러브 이거. 이것도 브러쉬입니다. 한번 보실게요. 볼게요. 자, 브러쉬 중에 제가,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리네. 뭐 이름이 보자. 아이씨. 어디였지? 아 발렌타인 브러쉬. 여 보면은 아까 전에 글씨라든가 다양한 브러쉬가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뭐 글씨도 있고 뭐 화살표에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뭐 이런 것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글씨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러브 같은 경우도 여기다가 세로 한 개 이렇게 푹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색깔이 좀 마음에 안 들면은 색깔을 보자 이렇게 이런 색으로 해서 푹 찍으면은 그 다음에 채도를 좀 빼 이렇게 불투명도를 조절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게 색깔이 좀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채도가 좀 빼야 되겠다. 지도 좀 빠진 거. 이렇게 하시면은 은은하게 숨어 있는 듯한 그런 거. 이 상태에서 농도 조절을 조금 하시든지 아니면은 여기서 또 가우시안 블루를 아주 살짝만 주는 거예요. 흐릿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브러쉬가 종류가.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브러쉬들을 다 쓰지는 못해요. 몇 개만 내가 써야 되겠다 싶은 브러쉬를 찾아서 그걸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냥 갖다 놓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시면은 예쁜 편집에 브러쉬, 여기 보면 이렇게 브러쉬가 쭉 있는 거예요. 모아놓은 브러쉬, 제가 쓰고 있는 브러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포토샵, 그러니까 사진 보정할 때 간단하게 재밌게 쓸 수 있는 브러쉬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는 곳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법 소개해드렸습니다. 진짜 많아요.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세요.